기업 돈줄이 마르면서 그 영향은 개인들에게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하나둘 가계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임태우 기자입니다. 전국에 20개 넘는 지점이 있는 한 대형 저축은행. 오늘부터 집담보 대출을 내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주택 담보로 돈 빌려주는 모기지 빌릴 수 있나요? 담보대출 이면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세요. 안 그래도 기준 금리가 계속 올라 어려운 상황에서 레고랜드 여파가 더해진 결과로 보입니다. 다른 저축은행들도 비슷합니다. 지난 한 달 새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없앤 저축은행이 6곳 나왔고, 나머지도 신청은 받지만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. 대부업계와 상호금융권도 속속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. 신용협동조합은 지난주부터 아파트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등을 연말까지 중단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대출길은 더 좁아졌습니다. 신용대출은 더 어렵습니다. 신용점수 600점 아래 저신용자에게는 아예 대출을 안 하는 저축은행은 모두 11곳. 신용대출 자체를 중단한 곳도 46곳으로 늘었습니다. 보증보험 가라, 뭐 어디 가라, 서류 다 뭐 이거 해와라, 저거 해와라 해갖고 대출 막상 받으러 가보세요. 점수 따지고 못 따지고 안 됩니다. 제2, 제3금융권을 이용해온 신용 낮고 담보 적은 서민들부터 타격을 받게 됩니다. 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금융 자금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신용 보강과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정부가 금융회사 지원에 그치지 말고 서민금융이 막히지 않게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. SBS 임태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